I'll never tell. Yeah, I like you, that's for sure. Never have to close the door. Been a long time, a year before. And I'm missing you so bad. Gone away, a month or more. Every show I go before. Need to hear that voice. Cause right now I feel like it's been too long. 필라테스를 다녀와서 머리가 만신창이가 되고 끝물 수박을 먹습니다. 이게 끝물 수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진짜 달아요. 그렇죠? 설탕물이야. 저는 제가 좋아하는 히메몽 유튜브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거예요.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얼굴 안 보여. 어때? 어때? 내일 사랑스러워. 매워. 먹어요. 하이, 헬로. 랜만 랜만 오랜만. 저는 지금 화이자 2차를 어쨌든 저는 지금 화이자 2차를 왔고 성서 예방 접종 센터에서 화이자 2차를 맞고 나왔습니다. 1차 때 그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고 맥박이 빨리 뛰어서 병원을 갔다 왔는데 뭐 정상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도 지금 좀 걱정이 되는데 걱정을 안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서 그냥 저는 걱정을 안 할 겁니다. 잘 되겠죠? 맞죠? 그래서 지금 택시를 불러놨고 다시 서밋으로 출근을 해볼게요. 제가 서밋 가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한번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택시 왔으니까 택시를 타겠습니다.
챙겨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드립백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100% 수작업. 저희 드립백 소개를 또 잠깐 하자면 저희 시그니처 원두 카멜은 블루 마운틴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 그냥 컵에 걸치셔가지고 뜨거운 물 내려 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간편합니다. 요거 하나에 1,5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다섯 개 같이 들어있는 세트는 7,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6개요? 어. 많이 넣었다야. 이렇게 부족해. 우리 집하고 딱이네. 어. 오, 오 예쁘다. 네, 살짝 고급하다. 어? 오. 고급진데? 어, 어. 감사합니다. 얼굴은 안 나와요. 어. 네, 감사합니다. 하이루. 저는 백신 2일차고요. 지금 너무 무증상이라서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 어제는 백신 맞은 그 다음 날이었는데 팔은 조금 들기 힘들다 그 정도? 근데 뭐 문제 있을 정도는 아니었고요. 솔직히 1차 때보다 덜 아팠어요. 그리고 열도 안 나고 뭐 두통도 없고 속도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속도 너무 좋고 그래서 혹시 그 6주 간격으로 맞아서 이렇게 증상이 없는 건가 싶었는데 또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아이고 그래서 집에서 저는 오늘 일요일이라가지고 요양을 하는 김에 유튜브를 한번 켜봤고요. 빨리 이제 또 편집을 해야 되는데 조금 귀찮네요. 오늘 제가 한번 머리를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를 단발을 팍 잘라버리고 여기 C컬을 싹 할까 생각 중인데 일단 지금 시간이 1시 40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시까지 미용실을 한번 알아보다가 미용실이 괜찮은 미용실 나타나면 오늘 한번 C컬을 하러 가볼 생각입니다. 하이 헬로. 저는 4시 20분에 미용실 예약을 해놔가지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화장은 전혀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미용실 가니까 간단하게 톤업 크림이랑 눈썹 그리고 립 정도만 발라볼게요. 이거는 방울 토마토에 후추를 집에 있는 걸 갈아서 콩 모짜렐라를 중간에 넣고 올리브유를 둘렀어요. 근데 또 왜 이 포크를 썼냐? 아니, 저는 포크 못 써가지고.
피치 맛도 살짝 나면서 이탈리아 맛이야. 이탈리아 가봤어? 아니. 이거는 저희 선미쌤이 만들어주시는 홈케이크. 바빠가지고 못 먹다가 이제 먹으려고요. 케이크랑 제가 아침마다 아메리카노 세팅을 잡거든요. 그래서 완성된 세팅 값에 아메리카노입니다. 무슨 맛이야? 부드러운 레몬 맛. 나는 맛있다. 귀여운 초코송이 도비 씨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설탕을 넣으면 설탕 넣은 거 봤어? 설탕을 넣으면 갑자기 색이 엄청 맛있는 색으로 변하고 살짝 물이 생겨요, 수분이. 그래서 이 수분을 좀 날려줍니다. 그러면 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식혀서 도라야끼에 들어가는 재료가 됩니다.